네, 안녕하세요. 검샵입니다. 뭐 오늘 뭐 별거는 아니고요. 네, 처음 보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이건 그 온라인으로 이제 그 뭐냐?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뭐가 잘안 되셔서 저희 매장에 오시긴 했는데 이런 스티커 붙어 있는 경우는 처음 봐서 아 이거 일단 옆에 옆면을 제거를 일단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거를 하고 옆면을 제거를 하고 네.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네요. 그래픽 카드 임의 장착하여 문제 발생 시 AS 불가. 불가. 뭐 이런 게다 있냐? 그러니까 내가 그래픽 카드를 사서 이거를 이제 달면은 달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AS가 안 된다. 이런 스티커는 처음 들어보네요. 처음 보네요. 그럼 어떻게 알아보 이거? 그러면 여기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꽂아야 되나? 어쩌라는 거죠? 파워도 아니 뭐 이런 거는 뭐 원파워 이런 거 처음 보는 거고.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뭐 수리 그 판매 업체를 뭐 까는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요런 쿨러 뭐 잘망 쿨러 이런 거뭐 넣어준다고 하고서 뭐 마치 쿨러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 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쿨러가 달려있는 PC는 보통은 이제 CPU가 벌크가 들어가 있어요. AS 1년짜리. 정품을 달아주는 건, 정품 CPU를 넣어주면서 이 잘망 쿨러를 해주는 게 아니고, 원래 정품이나 뭘 사면은, 정품 CPU를 사면, 쿨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죠? 근데 얘네들이 이제 꼼수로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, 벌크 CPU를 넣으면서, 마치 잘망 쿨러를 넣어준다. 뭐 선심 쓰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. 예. 실제로는 벌크를 넣어주고 어차피 쿨러를 사서 넣어줘야 되기 그러니까 벌크를 사면 CPU만 들어있잖아요. CPU만 들어있으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CPU만 들어있으니까 쿨러를 마치 어차피 얘네들 이제 쿨러를 사서 껴야 되니까 마치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 잘망 쿨러를 껴주는 거죠. 이게 잘망 쿨러가 비싸긴 비싸죠. 예, 비싸긴 비싼데, 보통 요런 쿨러가 달려 있으면, 벌크 CPU일 가능성이 크다. 벌크랑 정품의 차이는 뭐냐? 벌크는 AS가 1년밖에 안 되거나, 혹은 아예 안 되거나, 아마 근데 AS 1년 정도는 될 거예요. 어차피 이 컴퓨터 구입한 업체에서 AS 1년을 해주니까, 혹은 예, 안 되거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아마 거의 1년짜리니까 1년은 해줄 거고 예,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급적이면 CPU는 예, CPU는 가급적이면 정품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. AS도 그렇고 물론 고장이 안 나긴 하지만 고장이 나긴 나요. 한뭐한 50개 중에 하나? 네, 실제로 이제 AS 들어오는 거 보면 CPU 분량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. 네, 그리고 요거 그래픽 카드 이미 장착하여 문제 발생 시 AS 불가. 요거는 좀 그렇다. 네, 이런 거 굳이 부실 필요가 있나요? 그리고 실제로 꽂아가지고 AS 해주 그래도 AS 해주긴 해줘야죠. 물론 이제 돈이 발생이 되겠지만, 예, 비용이 발생이 되겠지만, AS는 해줘야겠죠? 네. 아무튼 그렇다고요. 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